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민.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하는 일이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총애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온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드러나 보인 것이지만 실상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죽게 한 일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대로 이 말씀대로 일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만나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만나게 된 고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첫 번째,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낸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다윗은 가드 사람 그리고 이때 이 장군에게 내 동포와 함께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그네처럼 또 떠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아까운 지금 시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형국인데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길을 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고통에만 함몰되지 말고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움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난, 힘든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시야를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제사장 사독과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내가 언약궤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처우를 맡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선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 가운데 배울 우리의 태도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는 한 행동입니다. 바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처우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를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돌려보낸 제사장들을 연락망으로 유지하게 해놓았습니다. 더불어 대단한 그 당대의 전략가였고 이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진영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기도 이유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전략가였던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징계 중에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질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제자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꾸짖음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꾸짖음이 끝이 아니라 성숙과 회복, 이 변화가 바로 이런 꾸짖음의 이유이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셨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고난을, 어려움을 나의 성숙과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회로,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내 삶을, 내 결과를, 처우를 맡기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또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잘못으로 마주한 고난 앞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징계와 꾸지람을 만날 때에 낙심치 말고 성숙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